저도 이해할게.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났니 먼저 오해받은 적 없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드라마 안에서 이제 그 박서준, 서준이랑 이제 경찰서에서 대립하는 신이 있어.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네 생각이 맞아. 중졸의 정과자의 고마야. 나 때문에 인생 여태 불쌍한 박서로. 그 신을 딱 찍고 이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제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굳이 큰 건지 작은지 보조 출연자 두 분 세 분이 들어오셔서 야 장군은 개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건지 내가 잘한 거겠지 잘한 건지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다른 면을 본 거 아닐까 너에 대한? 극중이 아니야. 연기 말고 컷하고 나서의 너의 모습을 본 거 아니야. 연기 말고. 아 근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경찰서 씬은 진짜 너 얄밉게 잘했거든. 아 그지 그 씬이 약간 좀. 나 지금 어느 정도 나면 이렇게 셋 보고 있다가 보현이가 얘기하다 나 보면은 내 살짝 눈을 계속 피하고 있어. 일로 피하면 한쪽, 일로 피하면 하나. 계속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보현이는 실제 촬영장에서 박서준을 그렇게 안 좋아했대. 소문 많이 났어. 많은 거 있더랬지. 소문 많이 났더라. 안 좋아한다고 진짜. 서준이하고 분량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불편했나 봐. 나는 설이 이제 JTBC 드라마 이제 사이에서 여기. 나는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제 서준이 동갑이고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내가 악역 연기를 할 때 너무 나는 덜 찍었다 생각을 하는데 빨리 오케이가 나는 거야. 감독님이. 왜? 왜? 나는 이제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담신 넘어가시니까. 서준이를 찍을 때는 엄청 오래 찍거든. 아 봐라.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많아. 그 친구는 그 대본의 모든 게 다 박서준이야. 박세로이야. 그런 부분에서 아 서준이는 너무 오래 찍으시고. 그거 아니야. 와 이거 무섭구만. 그래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건 있네. 에피소드 계속 진행시켜. 그랬더니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준이 있는 앞에서. 아니 보현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딱 한 번에 끝나겠어. 그러니까 뭐 잘한다기보다 나는 경우의 수를 많이 준비해서 가거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준비해서 이걸 하고 이걸 여러 가지를. 박서준 씨는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온 게 아니라. 그냥 가는구나. 자기 준비돼 있는 배우인데. 아, 연기는 내가 좀 낫다. 서준이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해. 그게 넘사벽이야 걔는. 근데 둘이랑 실제 친구지 동갑이지. 박서준이랑 동갑이야 또. 엄청 친해. 바로 집 건너편이고 친해. 최 일주일 전에도 만났고. 드라마 끝나고도 우린 다 같이 자주 왔어. 나는 진짜 약간 오디션을 볼 때도 사실 서준이 걸로 오디션을 많이 봤었어. 드라마 오디션을 볼 때. 이태원 클라스를 하기 전에 다른 드라마에서 이제 막 쌈마웨이나 이런 오디션을 서준이 대본을 오디션을 많이 봐서 그 친구에 대한 약간 우러러 보는 게 있어. 동갑이. 그래서 서로 오해를 다 풀었어. 풀었어. 여기는 왜 안 나온다. 진짜. 아니 고현아 근데 여기는 왜 안 나온대. 서준이? 너가 박서준이 나오면 너가 안 나온다고 그랬다며. 내가. 그런 얘기도 돌잖아 지금 솔직하게. 어떻게 봐야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돌더라. 지금 보현이 진짜 살짝 짜증나기 시작한 것 같아. 진짜 그 극중 그 근원이 나오고 있어 지금 살짝. 그래. 넘어가자 다른 얘기하자. 걸어서 들어가겠어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하나는 악역할 때 하나만의 특유의 표정이 있지. 아 있지. 표정? 다 근데 공통된 게 눈에 힘을 조금 오히려 주는 거보다는 힘을 좀 풀지.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세게 준다. 이렇게 하면 귀엽지 사실. 근데 그냥. 입술 풀린 게 눈. 입술 살짝 올라가서. 맞아. 아니 세 명 다 연기를 약간 이렇게 진짜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냥 착한 대사도 악역 톤으로 할 수 있어? 나쁜 톤으로? 재밌겠다. 악역의 톤으로. 야 주부로. 야 이거 정우성 형 대사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할까? 아 이건 근데 나는 눈빛으로 많이 해서. 자 스탠바이. 이거는 뭐 그냥 눈빛. 시작할게요. 조명. 조용. 다 조용하고 있네. 자 집중할게요.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스탠바이. 액션.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살짝 웃는 게. 잠깐만! 지금 무선 연기하는데 누구야? 방송반에서 누가 잘생겼어, 누구야? 누구야? 사심 좀 보이지 마. 지금 누구 왔어? 분명 무선 연기하고 있는데. 보이네, 이거 거의 곰나라한테 하는 느낌의 대사 아니었어? 거의 비슷하지. 곰나라한테 할 때. 반역방, 난 진심인데 약간 그게 좀 무섭다. 하나도, 하나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근데 여자... 내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네, 사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셔, 마셔.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자, 마지막 합주, 합주. 합주는 이거 해봐. 이거 명대사인데. 아, 이걸 하자. 아, 이게 웃기겠다. 너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진짜 지켜주고 싶게. 오, 제발. 멋있다. 근데 멘데 근데 되게 멋있었어, 근데. 멋있긴 시크하잖아. 너 왜 맨날 이런 데서 자고 있어? 지켜주고 싶게. 제가 그저 민박으로 진행시키게 지금. 다른 데서 하나가 하면 하나가 하면 지금 잘까 하나가. 내가 이거? 어 영철 자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자 이제 자.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아무 때 그냥 바닥에 자라고. 네. 스탠바이 스탠바이. 바닥에 자야 돼요. 자 조용. 자 야유 찍게요. 감정실입니다. 상속자들. 자 박하나 스탠바이. 액션. 너 왜 이런 데서 맨날 자냐? 어, 발톱이 나갔어. 발톱이 나갔어. 바다가 깨겠어. 나 그냥, 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바로 하면 알 것 같았어. 자다 깨겠다, 야. 자다 깨겠다. 야, 근데 진짜 악역이야. 발을. 너 자존심 상해되는 게 뭔지 아니? 뭔데? 지켜주고 싶게 안 하고. 야 근데 하나 너 연기 되게 잘한다. 이게 셋 다 다른 게 예를 들어 뭐 보현이는 이 약간 그 슬픈 그 무서운 느낌이 있고 학주는 완전 살벌하면 하나는 되게 기분 나쁘게. 아 근데 하나 역시 하나가 이런 거 많은지 안 아프게 여기 그냥 살을 찔짝만 보여. 어떻게 그것도 기술이야? 내 몸에 힘을 더 주는 거야. 오히려. 그 살이 보현이도 하나 더 해보자. 아, 이거 할까 이거? 이거? 어. 아, 오. 무섭게 하면 되는 거잖아 나쁘게. 상대방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이 로맨틱한 거 있잖아. 철이. 그래 나 갈게. 선생님 사랑해요 할게. 선생님 사랑해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X야. 이 X야는 대사가 없잖아. 이건 뭐야? 기분 나쁘게 말했어. 이거 안 되겠어. 정말 고독하구만.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셋은 원래 조금 아는 사이야? 아니면 오늘 다 처면이야? 질문이 늦었지? 아, 저 지금 아니 웃기게 아니 셋이 이 정도면은 몰랐어도 알았겠다 지금. 원래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면 지난 거야.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몰입해 가지고 늦게 물어봤어. 한참 하다가 이제 나는 학주랑은 오디션을 같이 봐서 오디션을 보다가 몇 살이냐? 번호 줘. 그래서 친해진 거야. 같은 작품에 같은 작품에 같은 작품 오디션을 봐서 같이 떨어졌지.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하나는 나는 이제 똑같은 회사인데 데뷔하고 나서 같은 회사인데 그때부터 계속 쭉 함께 같은 회사 아, 하나랑은 하나랑 뭐 내가 이제 곧 찔찔일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나는 그럼 보현이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어? 외모만 봤을 때 키도 솔직히 엄청 크고 그러잖아. 그냥 뭐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보현이 뭔가 챙겨 먹었는데 너 스타일이 뭐 아니 보현이는 하나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 처음 봤을 때 아, 나는 그때 당시는 이제 여자 배우도 처음 봤고 좀 약간 우러러 보고 있었는데 친해지면서 우리 회사에 회식이 많아 자자 근데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약간 좀 꼰대끼리 나와 선배라고
뭐라고 해, 선배로서. 귀여운 꼰대. 아, 우리 보현이 옛날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키만 커가지고 뭐 코 찔찔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키 187인데 와. 얘가 조그만 애가 나한테 아, 코 찔찔이었는데 조그만의 취소해. 아, 남도현이 너도 유저리 약품 게 아, 진짜 소모님이 키가 크시다. 우리 엄마가 70이야. 아, 맞네. 엄마 키가 70이고 아, 엄마가 70. 야, 맞네. 봤냐고. 유전이라고. 우리가 대표님이랑 친해서 술을 자주 마셔. 근데 이제 요즘 보현이가 잘 나가잖아. 그래서 어디서 우연히 출연료를 들었는데 나랑 똑같이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보현이가 한참 많이 받지. 근데 그때 딱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술주정으로 네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받냐. 네가 어떻게 내가 더 오래 했는데 울면서 그러니까 레알로 진짜 미안 나 미안하더라고 갑자기 울면서 막 대표님한테 얘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그래 이 정도면 보현이가 좀 토해내야지 하나가 속에 마음을 담아두었을 적이 아닌가 보다 이미 한 7년째 동생인데 7년째 하고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보현이도 근데 얘기 들었는데 고생을 굉장했대 알바를 많이 했어 그래.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 아, 무슨 알바? 했어? 나는 뭐 주유소 푸드코트, 신문 배달도 했었고 강남에서. 뭐도 많이 찍고. 작년 그래도 18년 이후로 알바를 안 하고 있고. 아 그럼 그 전에는 연기자 생활 하면서도 알바를 했어? 어 퇴학 후에 끝나고도 알바했어. 퇴학 후에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알려지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퇴학 이후에서 그렇지 얼굴이 알려졌어. 끝났으니까 작품이 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알바를 하다가 일용직을 하다가. 그럼. 부산에서 내 친구들이 나 와 송중기급이거든. 아, 친구들한테는 친구들한테는 네가 잘한다. 와 보현이 살아있네. 와 디딩하고 살아있네. 중기형 급이야. 한 뭐 한 시간에서 한 5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찍어가지고 우리 보현이 보현이한테 이제 어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 이제 영상 통화를 자기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안 보현이다 이 새끼들아 했어. 보여줄게 터는데 내가 안전모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또 이쪽 촬영하냐 이러면서 어 나 촬영한 게 일하고 있다. 이러고,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하는데 말은. 아니 노가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보여도 보여도 하다가 저부터 조용해지는 거야. 다 거기서 울컥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보현이가 요즘 많이 괜찮아졌잖아. 광고 너무 잘 나가. 감사하게도 이제 광고가 좀 몇 개 들어와서 조금씩 수입이 생기는 정도지. 근데 보현이는 내가 알기로 너 복싱 하지 않았어? 복싱 선수 출신? 어 나는 그치?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해서 이제 최고고 나왔어. 최고까지? 부산 최고 나와서. 나는 아, 최동이야. 최동이네. 부산 최고. 최동이야. 언제까지 선수를? 중1 때부터 해서 고3 때 정체전 끝나고 이제 딱 그만뒀지. 복싱 선수들은 눈 감는 게 잠잘 때 빼고 눈을 안 감다며. 진짜 너 주먹이 이 앞에까지 와도 눈을 감는 순간 상대방 주먹을 눈으로 계속 봐야 되니까 때려도 그냥 눈 뜨고 그랬잖아. 이리 싸우요. 이리 싸우요. 난 안 때릴 줄 아니까. 어. 근데 진짜 때릴 거잖아. 두 번째. 친다니까 두 번째는 진짜 친다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야, 기질이다, 기질. 우리 저기 보현이 복싱 진짜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방송만에서 어,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준비해왔어. 야, 이거는 뭐? 야, 내가 한번 이거를... 해볼게. 자, 준비해봐봐. 우리도 한번 해봐봐. 바짝 붙여야 되는데. 얼굴 붙여야 돼. 기다려봐. 하나. 아 지금 하려고 그래. 나가야 돼. 손도 없이 사라졌어. 와 까맣어. 안 까맣어. 안 까맣어. 안 까맣어. 까맣어. 아 또 가까이 해야 돼. 더 못해. 안 그러면 다른 데 맞힌다. 오발. 난 얼굴 아냐 그 거기가 나한테는 난 그 얼굴이라니까 거기가 뭐 이렇게 높아 이렇게 써야 돼 아 진짜 다시 대신해 줘 네가 커서 그래 정연아 네가 싸줘 가까이 가도 돼 가까이에서 싸 가까이 가도 돼 아니 좋아 다른 데 맞아 봐 까봤어 하나 더 주고 감을 수 있어. 까면 안 돼. 학주는 눈에 일단은 핏기가 있다. 그죠? 웃을 땐 예쁘다. 까면 안 돼.
쌈자 쌈자. 영원히 해봐. 딴 데 봐야지 안 깜지. 해봐 딴 데 봐봐봐. 그걸 딴 데 봐봐. 아 거기서 쏜다고? 해봐 해봐 그래.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뒤에서 보면 여기 바뀐 거 같아. 뒤에서 보면 여기 바뀐 거 같아. 자, 마지막 보연. 보연이가 될까? 야, 보연이 눈 감는 거 안 보여? 다 감은 거네. 자, 붙여, 붙여. 주먹하고 또 달라가지고 화살을. 그래, 이게 화살이. 자, 준비됐어? 화살이. 야, 이거 와, 이건 안 감을. 야, 안 맞어. 나는 다 감는데? 감력이 안 감는데. 근데 진짜 있어요. 이거 도현이도 이거 뭐야? 난 나의 우상이라고 적어놨어. 아 우상이. 너의 우상이 뭐 뭐야? 나 우상이지. 최동이니까. 최동이인가 보다. 둘 다 최고잖아. 진짜 근데 운동했다고 또 에이 굳이 나한테 운동을 해서 운동한 방송인 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호동이랑 장훈이를 진짜 실제로 보고 싶었어. 아. 실제로 희망짝꿍이 누가 그래? 나는 경훈이. 아 진짜 왜냐면 우리 때는 야 너네 오늘 왜 이렇게 밀당을 해? 호동이를 너무 경훈이가 우상이야? 이래도 뭐하는 거야? 밀당을 해. 진짜 아니 거짓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 왜냐면 나는 어릴 때 운동하면서도 이제 코인 노래방 이런 것도 있었고 학교 앞에 이제 시간 나면 우리는 아 버즈를 기억하더라. 버즈를 네. 나 때는 맞아, 그 나이 때. 버즈가 최고였어.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 진짜. 경훈이가? 어. 일주일에 한 번 기숙사 나가는데 버즈가 입었던 옷 똑같은 거 사려고 막 했었던 기억도 있고. 둘, 셋, 넷. 바람에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노래 잘하는데? 잘하네. 왜냐면 너무 다 알아. 왜냐면 보인이가 운동을 잘하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해. 네? 좋아하는 거. 둘, 셋, 넷. 아. 이지락했는데. 이지락했는데 졌어. 야, 근데 지난주에 내 동메달에 동메달이 누구한테 졌다고. 삼키는 거라고. 아, 진짜. 했는데. 그 어렸을 때 봤던 경훈이의 모습이 되게 멋있었댔잖아. 지금 봤을 땐 어땠어? 지금 딱. 나는 지금도 너무 좋아. 그럼 진짜 보현이가 너무 옛날에 들었던 버즈 노래 중에 보현이가 제일 많이 부르고 최고. 좋아했던 노래 뭐야? 나 모노로그지. 어? 모노로그 제일. 모노로그 한번 듣자. 모노로그 좋아. 진짜? 나? 보현이하고 해. 한번 불러. 렛츠고. 그럼 무슨 놈 말고 나 남자를 몰라 아까? 근데 아 그래 잘 가고 싶은 거야. 와 미치겠네. 동메달. 야 이거 아, 노래 못해. 너무 좋겠다. 팬인데 같이. 그래 어릴 때 우상인데. 매번 늦어도 이해 할게. 매번 늦어도 이해 할게. 누굴 만나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너의 마른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듯 눈이 비친 처음 눈을 닦아.
잘하네. 노래 잘한다. 또 근데 고현이 목소리 되게 좋다. 좋다. 이게 보내다가 내가 노래 부르는 게 따라 부르게 돼. 좋아해서. 고현이가 작품이 보니까 뱉는 스타일보다 이 삼키는 스타일이구나 소리가. 남자를 몰라. 형은 욕을 먹는 스타일이야. 나는 다 먹어. 나 이것저것 다 먹을 거야. 먹는 스타일이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